네, 반갑습니다. 그 마스크를 쓴 관계로 말을 좀 천천히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됩니다. 아, 이책 번역하는 데 8년 걸렸습니다. 제 삶의 거의 10년을 파괴한 책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관계라는 건 일방적인 건 없거든요. 제 삶의 8년을 파괴했지만 저도 이 책으로부터 얻은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죠. 이분이 긴즈부르그입니다. 제가 번역을 시작할 때는 진즈부르그라고 했었어요. 어느 날 편지가 와서 나를 긴즈부르그라고 부르지 말고 긴즈부르그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탈리아 분이고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석학 중에 한 명이죠. 이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 미시사라는 표현 하나예요. 그 미시, 작은 점에서 큰걸 본다라는 얘기죠. 작은 점에서 큰걸 본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다 아시니까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려야 돼서 19세기의 유럽의 학자들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지적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들이 자문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에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위대하게 됐나.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죠. 흔히 이제 19세기 이후에 낭만주의자들이죠. 우리 유럽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어. 그런데 걔가 태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머리에 그리스라는 용어를 달고 나왔어요. 고대 그리스 문명. 고대 그리스 문명 하면 민주정치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민주정치보다 더 먼저 생각하셔야 될게 개인주의거든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독재정치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정치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개인주의, 민주정치. 이걸 상징으로 하고 도시문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도시에 살면 문명인, 도시 외곽에 살면 야만인, 도시 내에 산다는 건 소셜 릴레이션십을 갖는다는 것,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건 도시 내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도시 밖에 살면 야만인이라고 불리운 거죠. 이러한 특징을 곧 유럽 문명은 계승했어요. 우리의 뿌리다라고, 정신적 뿌리다라고 계승했죠. 그래서 도시, 시티, 폴리스라고 이제 그리스인들은 불렀죠. 폴리스, 민주정치, 개인주의. 이세 가지 용어, 키워드를 그들 문명의 뿌리로 받아들였고, 이걸 계승한 게 로마인들이다. 라틴 문명이잖아요. 근데 로마가 몰락한 이후에 게르만이 들어오죠? 게르만이 유럽을 완전히 휩쓸었어요.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19세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 게르만 무식한 것들을 우리 문명의 또 다른 요인으로 수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국 히틀러는 그다음에 나폴레옹은 열받아서 한 번씩 되게 싸웠죠. 이런 역사 이후에 쭉 오다가 지중해에 이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622년 이후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은 구심을 향해서 자꾸 좁아지는 거죠. 사람은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고 해요. 하나는 자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 깨부수든 그 과정에서 내가 깨어져 끝나버리든. 근데 유럽 문명은 자기 속을 파기 시작했죠. 이게 뭐냐면 고통을 표현 안 하고 그냥 혼자 삭히느냐고 자기 속을 막 손톱으로 긁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피멍이 드는 거죠, 속이.
이런 상황인데 이제 서서히 밤의 역사로 돌아갈게요. 또 다른 이상한 요인이 나타났어요. 유사성의 함정이라는 용어인데 비슷한 것끼리 더 싸운다 그 얘기예요. 비슷한 요인.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8가지, 9가지는 비슷하고 1가지가 다르면 그 1가지 다름 때문에 굉장한 갈등 관계가 이어져 가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하고 유대교하고. 또 하나 있죠. 로만 캐톨릭하고 이단하고. 이 단이라는 건 교리적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유럽이 이제 이거에 휩싸이기 시작하죠. 이제 이래서 그 유럽에서 나타난 현상이 그 제가 이 책에 번역한 책의 그 첫 페이지 몇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콩동의 성 스테파노 수도원이 소장하고 있는 한 연대기에 따르면 1321년 2월에 많은 눈이 내렸다. 나병 환자들은 전멸되었다. 문둥병 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 문둥병, 나병 환자는 원인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다.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었죠. 사순절이 채 절반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큰 눈이 내렸다. 그리고 나서 많은 비가 내렸다. 익명의 한 연대기 작가는 무심한 태도로 이상한 이상기후에 대한 소식을 전하듯이 나병 환자의 전멸을 언급한다. 동시대의 다른 연대기 작가들은 당시의 상황을 매우 감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중 한 연대기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나병 환자들은 거의 모든 프랑스 영토에서 화형에 처해졌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민들을 죽이기 위해 독약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독약을 준비했대요. 독약을. 근데 독약을 탔다고 의심받아서 프랑스 기사들, 공권력에게 잡혀온 사람들, 나병 환자, 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그래서 고문을 했어요. 고문을 했더니 무슬림 얘기가 나오네요. 그들 입에서. 너 독약 누구한테 받았어? 그러니까 웬 무슬림 군주가 오더니 너 이거 우리 마을 우물에다 타면 사람들이 다 먹을 거고 그럼 기독교인들 다 죽을 거고 그러면 걔네들 다 죽고 나면 이 땅을 우리한테 준다 그랬어. 그렇게 이슬람 그 그라나다의 이슬람 군주가 그렇게 얘기했어라고 얘기가 나왔죠. 이래서 그 유대인들 탄압 문득병 환자 탄압, 이교도 탄압, 이단 탄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긴즈부르그의 밤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종교 재판관, 이단 신문관이라고 하죠. 이단 신문관이 신문을 해도 이단 신문관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악마론, 악마는 기독교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 악마는 이래. 근데 그 악마가 하는 짓거리와는 전혀 다른 뭔가를 그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론의 관점에서 그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하고 결국은 화형, 사형을 언도해서 장자불에 역청을 넣고 거기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키는 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16, 17세기 유럽의 각 지역의 그 내셔널 아카이브에 다 남아 있어요. 긴즈부르그는 그걸 본 거예요. 예, 그걸 보고 드디어 그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제 그거를 역추적해 들어가서 결국은 유라시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미시사가 뭐냐? 미시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케이스 스터디해서 그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거대 이념이나 어떤 논리적 담론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21년에 그 음모,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뭐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
예, 그래서 공권력이 가서 그걸 적발해서 재판을 하고 그들을 처형하고 고문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한 얘기들의 그 작은 한 케이스, 1321년 콩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한 작은 흐미진 마을의 그 에피소드에서 그 점에서 시작해서 이 사람은 유라시아의 시베리아에 있는 거대 그 원시 신앙문화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유럽에 확산되어 있었고 그것이 기독교 층에 덮여버렸다라는 담론에 도달을 한 거죠. 근데 왜 이게 그토록 높게 평가를 받냐면 그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뭔가를 하나 딱 정해놓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케이스 스터디들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역사학의 이제 이성과 논리적 타당성에서 보면 큰 걸 정해놓고 그걸 증명하기 위한 케이스 스터디를 찾아다니면 억지적인 주장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점들을 연구해서 100가지의 사례 연구를 해서 그거를 종합해 보니까 어떤 결론이 되더라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지만 그 역은 상당히 인위적인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한 반론이죠.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상대가 주장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그게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당신이 주장하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주장하는 내용이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한 거죠. 결국 긴스부르그가 하는 얘기는 시베리아 이 빨간 걸 보시면 시베리아 문화권에서 스키타이 트라키아를 거치고 이게 유럽인들의 조상격에 해당하는 켈트인들에게 건너간다. 예. 그래서 이 켈트 문화권이 유럽에 확산되어 있다가 그게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그 층에 다 덮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까만 거 보면은 라플란트 이쪽 지역이죠. 추운 지역이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 그 다음에 시베리아 동부 동아시아 지역의 퉁구스 샤먼. 예, 샤먼. 그 다음에 이것들이 라플란트를 통해서 유럽 동유럽으로 넘어오죠. 그 대표적인 예가 후리울리 이게 바로 이 책 치즈와 구더기 치즈가 삭아서 그 속에서 구더기들이 나오고 구더기가 인간이고 덩어리들이 조금 큰 거는 미카엘과 같은 대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허무맹랑한 메노케오라고 하는 적당히 무식하고 적당히 유식한 나중에 화형당하는 인간 이게 바로 이제 그 프리울리 지역의 16세기 그 사례를 통해서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몬테네그로, 예, 지역이죠. 이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가 이 그림 한 장 그리려고, 베난단띠, 치즈와 구더기, 그 다음에 밤의 역사. 예, 이거를 연구를 한 거죠. 이거를 어떻게 연구했냐면, 수없이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사례들을 꺼집어낸 거죠. 그 사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겁니다. 그리고 글로 보시겠다면 이거죠. 무아지경 상태의 여신 스코틀랜드 파이어 시칠리아 도나디 포리 뭐 등등등등등 해서 이 모든 게 다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웠지만 이들이 원시 샤먼들의 정형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의 무당은 그냥 무당이라고 불리우지만 일본 가면 다른 용어로 불리우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습한 지역이고 섬나라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무당에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자연 환경상 무당에게 부여하는 정체성과 농업 풍부한 농업지역, 평야지역에 그 다음에 양반 쌍놈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그 무당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사회적으로 맡아야 되는 역할의 차이 그래서 한반도의 무당과 일본의 무당에게 좀 다른 이미지가 붙여지니까 서로 무당을 보는 각도가 다른 거죠.
그런 그 다양성들을 보여주는 거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원시 샤만 문화이고 있었다라는 거죠.